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앞뒤로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remove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외부적으로는 remove last, remove first 이런 API를 제공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냥 remove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public remove first라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return 값으로 remove의 first이기 때문에 0번째 인덱스를 전달하면 되겠죠. remove last인 경우에는 return 값으로 remove 하고서 뭘 하면 될까요? 예, 마지막 엘리먼트를 삭제하면 되는데 자, size에서 마이너스 1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 인덱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를 삭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return 값은 오브젝트로 지정하는 거 제가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고요.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numbers를 출력하는데 remove first를 했을 때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가 삭제될 거니까 20, 30, 40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20, 30, 40이 잘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엘리먼트를 삭제하면 20, 30, 10, 20, 30이 나오겠죠. 자, 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remove first와 remove last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